작년 가을에 진행된 왁타버스 고멤가요제 도합 3200만 조회수. 올해 여름 가요제가 다시 찾아온다. 아, 왁타버스 고멤 아카데미 학예회 고멤 가요제의 초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고멤 아카데미가 주인공이 아닌 시네머신 작업자들이 연습을 하는 게 메인으로 대놓고 미완성인 뮤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연습 대상화돼서 이번엔 축제가 아니에요. 숙제예요. 예, 그렇죠. 대충 하십시오. 어차피 망해도 아카데미입니다. 시네머신 작업자들이 훈련만 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진짜 존내 러프예요. 지니님, 아유 반갑습니다. 한껏 꾸미고 온 지니. 이거 뭐예요 이거? 반갑습니다. 청새치예요? 정세치라뇨. 아크님, 좀 힙하게 가축착해 될 장팔 좀 입었습니다. 힙하다기보다는 반사회적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뭐 멋있네요. 예, 지니님. 뭐 이거 청바지 입으신 거예요? 밑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아카데미 분들 학예회를 좀 하게 됐는데, 길버튼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탑방 좀 마려우셨었나요? 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박군님. 근데 이 길버트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연궁 써라. 이연궁 써라. 닌닌님 그 훈수도 하시고 상당히 짬이 차셨어요. 후배에게 훈수도는 닌닌. 까치발 좀 내리세요, 닌닌님. 보기 불편하니까 좀 살짝 무릎을 살짝 굽혀. 그러기엔 아직 이르다. 우리 세민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용실이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 분께서 저한테 벗고 봤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친구들이랑 봤다고 거짓말 쳤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왜 묘하게 진짜 같지? 자 그러면 잠깐 사무엘님 잠깐 이쪽 와주시겠어요? 사무엘 왁타버스 뮤비 제작계 최고 인력 사무엘님이 특별히 커버곡 3개를 미리 다 뽑아 정해놓으셨다고 들었어요. 노래 3개를 고른 기준은 너무 최신곡이 아닌 곡, 왜냐면 그런 곡들은 이제 이세돌 분들이나 고멘 분들이 하셔야지 아카데미생 분들 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가운데까지는 제외했고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 위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학예회에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게,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이 노래 실력이 각자 상, 중, 하로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의 노래 실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이텐전님? 현역 프로입니다. 아, 현역 프로라고요? 그러면은 상이라는 거죠, 상. 중하겠습니다. 중. 아, 중이요. 한번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소절. 뭐 준비가. 아 잘하네. 특상인데 이 정도면? 불곰님은 상중하 본인의 노래 실력. 네 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MR이 따로 없어서 황금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 불곰 중! 레벨 아주 잠깐만 짧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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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만. 몸 좀 풀고 견갑골 좀 풀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눈을 감아 그 춤만을 두대 멜로디. 자. 하! 야, 마꾸니.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저는 미리 성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인지바. 라돈나. 와이프 마이 벤토. 모타다 쉔토. 에디펜시에레. 저는 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지금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우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예예예예 너무 이거 뮤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닌닌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중하 정도 되는 것 같다. 프로미스 고음 부분 가능할까요? 프로미스 잘 기억 안 나. 뭘 기억이 안 그 일단 해보겠다. Promise I promise 잊지 않을게 일곱 번째 음색발로 한 중상은 갈 수 있겠어, 고멘에서. 저는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카데미에서는 상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보다 못하면은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뭐 어떤 장르 좋아하시는데요? R&B? R&B 스타일? 잠깐 뭐 한마디 안 되나요, 그러면? 느낌을 좀 봐야지 이게 좀 조편성할 때 약간
뭐 물이 왜 물인데요?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아, 야, 뭐야, 아마추님. 아, 예, 좀 늦으셨네요. 웅왕리에 잠깐 출장 뮤지션 갔다 오는 거. 어떻게 뭐 바로 노래 부르면 될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아마추님은 하도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중정도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조금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한 소절만 뭐 그냥 잠깐 해 뭐 예. One, two, three, four.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중이 아니라 약간 하 쪽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진희님은 노래 들어봤으니까 저별 아래 가서 넘어갈게요. 뭐 그러면은 더 예 왜요? 쟤 미련 남아요? 내로 폼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저 시간 MR도 준비해놨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갑자기 뭐 짐승 소리를 내세요? 뭔 노래야? 하! 그럼 뭐 마지막으로 사무엘님 뭐 공지하실 말씀이나 한마디 뭐 아카데미 생분들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놓고 말하시면 어떡해요. 가요제급 혹은 뭐 보물급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너무 안전빵으로 가지 마시고 좀 실험적으로 도전도 하시고. 시네머신도 그렇고 맵도 그렇고 다 초보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퀄리티가 괜찮을 예정입니다. 오늘 그럼 학예회 준비와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팀이 될 두 명!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아카데미 학예회 팀을 공개합니다. 1팀 사랑전도사 젠토 시리안 미스 발렌타인. 2팀 지니 수세미 철도왕 길버트. 3팀 아마데우스 최 캡틴 설리반 불공 닌닌 그리고 BJ 하이텐션과 한나르는 아카데미에서 최종 탈락했다.